일어나, 이 새끼야. 패는 놈을 패는 놈. 폭력은 어떤 형태로든 대물림된다. 다리가... 어? 응? 어, 그러니까. 어, 어디? 이 새끼 뛰어졌어, 이 새끼야. 어? 감히 대한민국 코치를 쳐? 야, 경찰 불러. 경찰 부르라고! 어, 코치님. 어, 경찰. 이 새끼가 사람을. 경찰서 가서 폭행당한 경위 낱낱이 조사받으실 거예요? 시선 피하지 말고 노려보라고. 나도 할 말 많다. 나 파이널 나가야 돼요. 할 말도 없고. 경찰 부르라네요. 여기도 할 말 많다고. 사이좋게 가시죠, 경찰서. 어. 내부 일은 내부에서 해결합시다. 나 잡음나는 거 딱 질서인 거 알죠? 야, 못 들어가고 있어. 반나치 주자들 다 따라와! 야, 제갈.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. 매달 하나 못 따고 영구제명. 뭐 빌어먹고 살 길은 없고 다리 불편한 걸로 희생자 코스프레. 불행팔이 사연팔이 책팔. 야, 너 컨셉 잘 잡았다. 저기요, 내가 그거 도와준 건 고마운데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10년 넘게 앵벌이 짓은 아니지 않나? 아니 그 말이 너무 그... 어우, 피 많이 난다. 파이팅 있어요. 야, 체육이나 명예는 좀 지키고 살자. 앵벌이 새끼야. 저도 궁금하긴 하네요. 3년 넘게 치료해도 안 났던 다리 통증이 어떻게 갑자기 좋아졌는지. 자, 연락해요. 전번 교환? 사적으로? 왜요? 치료에 실패한 전 주치의로서 의학적 궁금증. 이 남자 말 듣지 말아요. 아직 치료 덜 끝난 위험한 남자니까.